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 가졌을 법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보, 바로 대출에 대한 부분이죠. 본인의 투자금만으로 낙찰가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대출이 나와줘야 소액의 투자금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경매 대출의 조건부터 받는 방법, 그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 추후 잔금을 치르게 되죠. 이때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란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경락잔금 대출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이 중 더 낮은 값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감정가의 60% 값이 더 저렴하기에 낙찰가의 약 70% 정도 값이 대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나에게 존재하는 투자금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쓸 수 있을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낙찰가의 70% 값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에 투자금은 전체의 30% 정도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즉, 투자금의 약 3배의 금액인 9천만 원까지 입찰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락잔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집 근처 은행에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은행에서 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하는 은행이나 지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찾는 방법은 복잡하게 인터넷에 뒤져보시지 마시고요. 입찰 물건이 있는 법원에 대출 상담사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당 분들의 정보를 지역별로 수집해 놓으신 후 추후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받은 지역에 해당하는 대출 상담사분들에게 연락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해당 과정은 언제 진행하면 되느냐? 간혹가다 입찰도 전에 잔금 걱정을 하시느라 초조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낙찰을 받게 돼도 잔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니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1주 동안은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고 이어서 1주 동안은 매각 허가 확정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총 2주의 시간 동안 대출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도 잔금 납부 기한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 입찰 후 2주 동안 상품을 잘 알아보시고 잘 결정해서 해당 은행에 방문 후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잔금은 직접 납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통상 대출 상담사분들과 법무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무사분들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경락 잔금 대출의 대출 조건이 되겠죠. 경락 잔금 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물건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사람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물건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물건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부동산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일부의 지분만 낙찰받은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일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토지일 경우엔 50% 이상의 지분을 낙찰받는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구조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칫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의 구조 중 내면이 모두 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해당 호수가 일반적인 호수가 아닌 A, B 두 곳의 공간을 트여서 C라는 하나의 호실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A, B 두 곳을 합친 C라는 공간일지라도 A 영역과 B 영역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둘 중 한 사람의 물건만 경매에 나와 낙찰받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받은 영역이 본래 나뉘어져 있던 하나의 호실만 낙찰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본래 있던 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니 현재로선 벽이 3면밖에 없는 격이 되겠죠. 즉 내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힘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물건이 모두 경매에 나와 낙찰받은 경우에는 C라는 공간을 모두 소유한 셈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C라는 영역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 해당인의 물건만 낙찰받아도 한 호수 모두를 소유한 격이 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이 모두 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도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내면이 모두 벽이 아니라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매우 좋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케이스 중 물건의 조건들을 봤으니 이제 사람의 조건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람의 조건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일반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의 조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6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대출이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 또는 DSR 한도가 초과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직접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대체 소득까지 포함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대체 소득이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진 않아도 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대체 소득이 있으셔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체소득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무엇이냐?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납부하는 금액이나 카드 사용 금액이 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기에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질 확률이 높겠죠. 참고로 간혹 가다가 체크카드 이용 내역도 똑같이 소비활동을 한 것인데 왜 인정되지 않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락잔금 대출 또한 대출이기에 신용도를 중요시하게 보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그만큼의 신용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대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집으로 매매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매 관련 대출을 받는 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대출 때문에 도전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차분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선택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